안녕하십니까, 구독자 여러분들.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지난 그 2023년도 9월 7일 날, 8일 날, 9일 날, 7, 8, 9, 1 연속 3일 밤에 북한산 보현봉, UFO들이 출연해서 제가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를 해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그거를 이제 봤는데요. 자, 지난 9월 7, 8, 9 연속 3일 나타난 이후에 또다시 어저께 밤, 그러니까 2023년도 9월 21일 밤, 이번에는 10시 10분과 10시 15분에 또 한 번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산에 예, 또 한 번에 또 두 번의 출연이 있었습니다. 자,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밤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출연하는 얘는 세계 역사상의 유일한 일이고요. 자, 그 전에 그 노르웨이의 헤스달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. 그 헤스달렌에서도 이상한 불빛들이 계속 몇 년 동안에 나타나서 연구가들이 총 직결한 신뢰가 있었는데, 마치 이 요번에 그 북한산의 미스테리한 불빛들이 연속 출현하는 거는 노르웨이의 헤스달렌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과연 이 북한산이 노르웨이의 헤스달렌, 북한산이 노르웨이의 헤스달렌이 제2의 될 것인지 앞으로 계속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구독자 여러분들, 그렇다면 지난 2023년도 9월 7, 8, 9 연속 3일 나타난 거 말고 어젯밤 21일 밤에 또다시 북한산에 뜬 미확인 비행물체 두 번 연속 출연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한국의 북한산은 제2의 노르웨이의 헤스달렌이 될 것인지 지금부터 그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떴어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떴다. 구독자로 떴어. 없어졌어. 뭔가 효과가 있네, 확실히. 반환신경을 듣자마자 바로 뜨네. 또 나타났어. 야, 밝다. 나타났어. 자, 구독자 여러분들, 사라집니다. 사라졌습니다. 야, 그 자리에서 맴도는데, 지금?